봤을 때 덩치가 아까 그거 엘리베이터 있던 거. 혜리야 지하 지하 손 잡아봐. 지하 손. 혜리야 지하 손 잡아봐. 지하 손 잡아. 지하 싫어하는데. 와. 와. 처음이다.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무서워. 빨리 가야 돼. 엄마. 지하 표정이 내가 있어. 우와, 언니랑 손잡았다. 혜리야, 너 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려서 할 필요 없는데? 엄마! 엄마! 이거, 이거래. 이거. 아니야, 너 담당이야, 지아가. 검은 핵이라고. 저 이번 주말 싫어했잖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한 입에 다 들어갈까? 맛이 어떠신가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름은 뭐예요? 엄마가 이거 되게 궁금해, 맛이. 나도 맛이 되게 궁금해. 뭔가 엄마가 좋아하는 쥐꽃처럼 생겼는데 옥수수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시절, 화려하진 않아도 너무나 달콤했던 그 맛 그대로의 정성을 듬뿍 담은 우리네 전통과자래. 그건 감구마 맛인데? 어? 고구마? 아니 이거 갖고 있는 맛인데? 갖고 있는 맛이라고? 아니 맛있어? 이거 달고나 맛이야. 처음부터 먹을 때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응. 나도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같아. 과자탕으로. 응. 맞아. 나 이거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맛있다. 응. 맛있지. 토. 토가 뭐야? 토. 녹다? 토. 녹다. 영어 한 거야 지금? 응. 토. 그런 영어 있어? 있어. 타월 말하는 거야? 토라는 거 영어 있어. 아 토월. 아. 크다. 토. 어 톨. 응. 너는 쥐톨만한 거고 큰 거는 톨이고. 속담의 뜻은 뭔 줄 알아? 다른 문장으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런 격언이나 조언 이런 거. 좋은 유.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이야. 엄마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말했잖아 지금. 옛날부터 내려오던. 엄마 이거 보면 격언 없어. 없어 그런 거. 어. 공든 탑이 무너지랴. 뭐? 아니 공든 탑. 아니 공든 게 뭐야? 정성을 들여서 탑을 쌓았어. 공든 탑이 무너지랴. 나도. 나도. 어 테리 먼저. 왜 탑이 무너지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멋지게 만들었어. 근데 좀 더 하고 싶은 거야, 뭘. 그래서 볼터치를 더 하고 싶었어. 그래서 볼터치를 더 했는데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엄청 정성스레 만든 것이 갑자기 막 망쳤어. 아유, 땡, 반대야. 흥과 정성을 다한 일은 무너지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이야. 꽝 먹고 알 먹기. 나. 어, 테리 손을 항상 빠르네. 꽝 먹고 알 먹기는 뭐야? 다들 꽝 먹고 내가. 응. 꽝은. 꽝 아니 꽝 먹고가 아니라 꽝도 먹었는데 알도 먹었어. 그러면 꽝 고기만 먹었는데 먹을 줄 알았는데 알도 있어서 알도 먹었어. 나. 일석이조.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을 하려고 했어. 내가 핸드폰이 따로 케이스가 따로 파는 줄 알았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케이스를 사려다가 케이스랑 같이 오는 핸드폰이었던 거야. 어, 그런 것도 맞지. 반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반말은 내가 반말 모르고 말했어. 두 번 있어 막 두 번 말했어. 그래가지고 쥐가 들었거든. 누워서 침 뱉기. 어, 나! 누워서 침을 뱉으면 침이 어디로 떨어져? 침대! 나 너가 누워서 침을 뱉으면 침대로 떨어져. 어, 테리 바다. 나! 내가! 나! 어. 내가 한 모든 짓들은 나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나! 어, 무슨 뜻일까? 좋은 말은 삼키고 나쁜 말을 뱉어. 오, 맞아, 비슷한 말이야. 나에게, 아니야, 이거 나에게 이로우면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 내 말 완전 비슷하네. 비슷했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나 추천은 보이는 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쓸 속담이야. 어떤 선생님이 넘어지셨다고 했잖아. 그 층에 떨어지셨다고 했잖아. 그때 이야기야. 튼튼해 보였어. 여기 지민이 튼튼해 보였는데 여기 기대해서 하는 경치 구경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드려보면 떨어지니까 약하다는 게 아니잖아. 맞았어. 내 살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의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뭐야? 나 이거 속담 들어본 적 있어. 뭔데? 잘하는 사람도 자칫하면 실수를 할 수 있다. 맞아. 그 티끌 모아 태산. 아, 왕 티끌이 뭐야? 그러면. 어? 태산도 뭐? 티끌도 뭐야? 하지 마. 티끌 되게 먼지. 뭔 태산은 뭐야? 되게 큰 산. 티끌 모아 태산, 먼지 모아 태산. 먼지 모아 하는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 그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왜 말이 안 돼? 작은 동전이라도 한 푼 한 푼씩 모으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야. 맞아. 웃는 낯에. 너가 전에 엄마한테 말했던 거. 엄마 나 웃고 있으니까 침 뱉지 마 이랬잖아. 아,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거?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이게 뭘까? 나! 뭔데? 아, 이렇게 막 누가 턱을 쳤어. 근데 죄송합니다. 나좀 어쩌세요. 그럼 화낼 수가 없잖아. 맞아. 보면서 하는 기가 어려워. We are friends to be heroes. Many days away. Oh, 어떻게 아직도 모를 수 있어? Oh, 그리고 있다. Oh, 아무런 나를 좋아하지 마. I'm a villain. 아닐 거라 생각해. 지금쯤은 괜찮은 나인가?